자, 오늘은 2022년 8월 8일인데요. 오늘은 임영웅, 대세가수 임영웅 씨의 데뷔 6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임영웅은 2016년 8월 8일에 미워요 그리고 소나기로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임영웅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세가수, 최고의 슈퍼스타로 자리하고 있는데 데뷔 6주년을 맞이해서 임영웅은 본인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팬들에게 감사의 글을 올려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6주년을 맞은 임영웅이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팬들의 사랑 덕에 멋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영웅이다. 이게 임영웅의 팬바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영웅 시대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뷔 6주년을 맞는 오늘 새벽 0시 33분에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리는 임영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에 뒤질세라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6주년을 맞이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랩핑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랩핑 KTX도 운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각종 기부와 봉사, 나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영웅 시대인데, 데뷔 6주년을 맞이해서 임영웅만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와 봉사,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선한 영향력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영웅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데뷔 6주년을 기념해서 각종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회를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임영웅이 미스터트롯에 진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상을 수상한 그 내역입니다. 2020년에도 이렇게 많은 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도 이렇게 많은 상을 수상을 했고, 2022년 연초에도 이렇게 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연말에는 더할 것 같습니다. 임영웅이 5월에 컴백을 해서 이렇게 정규앨범, 첫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 지역에서 콘서트가 마쳤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서울 콘서트, 서울 공연이 대망의 서울 공연이 남아 있는데요. 서울 공연의 마지막 공연은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각종 시상식을 싹쓸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 상터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이 자 이렇게 볼게요. 팬카페에 올린 감사의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영웅시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고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라고 이렇게 쓰면서 저는 다음 콘서트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준비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방송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좋은 콘서트, 무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2주 정도, 3주 정도의 텀을 동안에 다음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임영웅이에요. 이게 임영웅이 팬들을 위한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임영웅인데, 저는 다음 콘서트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글을 이어갔네요. 여러분들과 멋지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데뷔 6주년이란 날이 찾아왔네요. 라고 이렇게 쓰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늘 이런저런 멋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덕에 늘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배우면서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팬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멋집니다. 그리고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겨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거겠죠? 저는 늘 여러분 덕분에 몸도 마음도 튼튼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과 행복을 잘 챙기시기를 바래요. 라고 하면서
볼게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뷔 6주년 이렇게 멋진 기분으로 맞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행입니다. 임영웅은 팬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웅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데뷔 6주년을 맞이해서도 이렇게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고 있고 영웅시대 회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임영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수상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임영웅이 자 감사의 글을 올렸다는 글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가장 큰 행사는 역시 대망의 서울 공연입니다. 서울 공연이 오는 12일 금요일부터 13, 14 이렇게 열리고 3회 공연이 남아있고요. 마지막 공연 같은 경우는 티빙 온라인 생중계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이 티빙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 그 공연의 현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열기를 그대로 전하겠다고 이렇게 예고 영상에서 임영웅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데뷔 첫 번째 단독 콘서트 I am Hero 콘서트의 대망의 마지막 일곱 번째 공연인 서울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 마지막 공연은 온라인 생중계가 지금 예고되고 있어서 임영웅 팬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설레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상터는 2022년 8월 8일 임영웅의 데뷔 6주년을 맞는 날을 맞이해서 임영웅이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팬들에게 감사의 글을 올렸다는 것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팬들은 이에 뒤질세라 각종 축하 행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래핑버스, 래핑 KTX 그뿐만 아니라 봉사와 기부 나눔의 선한 영향력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사회를 더 따뜻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임영웅의 데뷔 6주년을 뉴스장터도 축하하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